안녕하세요. 박하림 프로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레슨은 한 작년 이맘때쯤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학생이 하나 있었죠. 윤채연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와서 진짜 두 달 만에 한 100개 정도 치다가 25타를 줄인 그 연습 방법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겨울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스윙 교정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날씨도 조금 추워졌고 이제는 아니면 뭐 추워졌다기보다 그냥 교정하고 싶으면 그냥 하세요. 이 방법은 저도 레슨을 하면서 정말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골프에는 정답이 있죠. 그러니까 골프 스윙이 좋다. 스윙이 좋은 거는 뭐냐면 일단은 중심이 잘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회전을 잘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팔과 몸이 같이 다녀야 돼. 그러니까 팔이 뭐 여기서 이제 뭐 팔만 이렇게 간다든가 아니면 뭐 팔은 늦고 뭐 몸이 빠른다든가. 그러니까 뭐 다운 스윙 때 그러죠. 백 스윙 때는 팔이 거의 빠르고 거의 중요한 건 왜냐면 처음에는 백 스윙 하실 때면 처음에 팔이 빨라. 그래서 이제 팔이 빨리 내려오면서 엎어치면서 헤드 원심력 때문에 몸이 많이 돌고 그러니까 몸과 팔이 일체형이 되지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뭐 다운 스윙 때 같은 경우는 뭐 하체 이 트랜지션이나 이런 걸 또 해주셔야 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하체를 쓴다고 하지만 이 상하체 분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밟고 하면 상체도 따라 나가 밟는다고 뭐 체중 이동 한다고 따라 나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골프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이나 아니면 저도 이제 웬만하면 처음에 교정을 할 때 거의 처음에 오시면 첫 레슨으로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저한테 처음 오시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저한테 레슨 받았던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이 레슨을 거의 처음 하시는 분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몸과 팔이 따로 가야 돼. 따로 다니는 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레슨을 거의 처음으로 몸과 팔을 어느 정도 맞춰놓고 그 다음 레슨이 들어가거든요. 그 연습법이 뭐냐? 되게 쉬워요. 그냥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에요. 이것만 했는데도 작년에 뭐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 있는데 거의 25타씩 줄였습니다. 그리고 비거리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세요. 그냥 그게 뭐냐? 그냥 앞으로 나란히에요. 제가 그냥 쉽게 얘기했을 때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인데 이거 제 영상 중에도 구독자 레슨 할 때 있잖아요. 그 구독자 레슨 할 때도 이 영상을 굉장히 많이 그분들한테 시켰죠. 왜냐하면 초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 근데 이제 몸과 팔이 싱크가 안 맞는 거지. 몸 따로 팔 따로.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 뭐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오른쪽으로 앞으로 나란히 왼쪽으로 앞으로 나란히에요. 그랬을 때 한 가지 더 하자면 자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되면 제가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그러면 저 보세요. 몸 앞에 손이 있죠. 이렇게 딱 가운데 이렇게 내 몸 앞에 그리고 샤프트도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느낌 자체가 이제 백스윙을 하실 때 어떤 걸 하시냐면 백스윙 자체가 이렇게 눕히거나 헤드가 뒤로 돌아가지 않게 왜 그러냐면 약간 진짜로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제자리에서 하지 말고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백스윙 할 때 머리도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공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믿고 하시면 돼요. 공보지 말고 이렇게 봐요. 그럼 이 헤드랑 내 눈이랑 옆에서 보시면 헤드랑 내 눈이랑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내 눈이랑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완전 일자로 그 다음에 옆에서 보시면 보세요. 이게 봤죠. 그 다음에 공 그러면은 그러니까 진짜 공 보지 마세요. 그 이 연습의 핵심은 공을 안 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의 핵심은 뭐냐면 공을 여러분들은 너무 끝까지 보려고 하다니까 머리는 고정이 돼버리고 머리는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고 우린 배웠으니까. 그래서 고정을 시켜놓고 어떻게 되냐면 계속 가다 보니까 회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몸하고 팔 그러니까 가긴 가야 돼. 그러니까 몸은 잡혀져 있고 가긴 가야 되니까 팔로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제가 왜 첫 레슨으로 이걸 굉장히 많이 선택해서 하냐면 다 풀어놓고 어느 정도의 궤도나 이런 걸 맞춰놔야 우리가 제가 다음 레슨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옆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놓고 앞으로 나란히. 그러니까 세죠. 그거 어깨도 거의 똑바로 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똑바로 한다고 하시면 나중에 똑바로 한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어깨도 세우고 머리도 세웠어요. 완전히 다 풀기 위해서. 다 풀기 위해서예요. 교정을 위해서. 그래서 옆에서 보여주면 이런 느낌으로 수직으로 하시면 자 나중에는 요 정도 들어가겠죠. 수직으로 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실질적으로는 골프라는 게 내가 한다고 하는 그 느낌, 필과 리얼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은 수직으로 한다고 하면 나중에 뭐 요렇게 요 정도 나올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카메라 찍어서 보시면 100% 나옵니다. 내 느낌은 수직인데 요 상태에서 수직으로 든다고 막 이렇게 막 바깥쪽으로 든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한 요 정도 나옵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댓글에 달릴 거야. 이렇게 하면 뭐 수직으로 돌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사선으로. 그건 다 손으로 때려 맞히는 겁니다. 때려 맞히는 거니까 그냥 댓글 안 달아도 돼요. 댓글 안 달아도 되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느낌하고 리얼과 필은 정말로 다른 거니까 내가 나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카메라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서 머리 회전 여기까지 백스윙 백스윙까지는 머리 회전에서 여기를 보십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90도로 딱 돌려서 이렇게 딱 보는 거죠. 그러면 헤드랑 옆으로 나가지 않게 완전히 그냥 앞으로 나란히 한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갖고 그럼 공은 언제 보느냐면 밑에 스캔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그냥 이 표현을 하자면 밑에를 그냥 훑어 눈으로 어떻게 이렇게 보시면 이게 봤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게 들었어요. 그럼 밑에 한번 훑고 가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었어. 그냥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려가면 체가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어떻게 앞으로 나란히 하고 밑으로 내리면서 약간 찰나의 순간 약간 탁 보면 돼. 어디 있는지 그냥 감만 잡으면 돼. 그래서 백스윙 일자로 놓고 그냥 밑에 한번 시선은 요 상태에서 같이 떨어지면서 여기 우측으로 이렇게 놓으면 우측으로 떨어지면서 보세요. 우측으로 떨어지면서 요 상태에서 여기서 살짝 보는 거지. 이거 보여요. 이렇게 팔이 살짝 일단 보지마. 여기까지는 보지마. 공 여기까지 보지 말고 놓고 요 상태에서 살짝 보고 딱 들어가서 앞으로 나란히. 그럼 앞쪽 모습 보여주면 딱 들어가면 처음에는 막 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시고 자 들어서 밑으로 쭉 가서 이렇게 났을 때 내 몸, 내 명치랑 명치 앞에 손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손이 이렇게 있고 이 샤프트도 또 이렇게 보시면 거의 내 코, 내 이 인중과 아니면 여기 지금 완전히 이마의 이 정중앙으로 딱 맞추시면 돼요.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앞으로 나란히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앞으로 나란히 아니면 군대 갔다 오거나 그러면 앞으로 나란히 하잖아. 막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앞으로 나란히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나란히는 이 팔 자체가 어깨 높이라는 거지. 어깨 높이. 팔 자체가 어깨 높이. 이쪽에서도 팔 자체가 어깨 높이. 그리고 딱 내가 그냥 펴서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죠. 그래서 그냥 앞으로 나란히 한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들어서 백스윙 때가 굉장히 중요해. 다리 움직여도 돼요. 머리 움직여도 되고 맨 처음에 다 푸는 거니까 이게 다 푸는 연습.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교정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다리도 앞으로 나란히 왼발 떼어도 돼요. 이렇게 힐업 왼발 떼는 거 추천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세워 다리도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그리고 밑으로 가서 앞으로 나란히 그랬을 때 공은 언제 보냐 여기서 보지 말고 그냥 여기서 보면 공을 본 상태로 이 상태로 딱 봐. 여기를 봐. 이 샤프트를 아니면 손끝을 봐. 그래서 저 보면 여기 딱 어깨 높이죠. 어깨 높이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떨어질 때 우측에서 떨어질 때 보세요.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여주면 여기서 보여줄게요. 이게 이제 백스윙이에요. 저 뒤에서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떨어지시면 팔꿈치부터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팔이 이렇게 떨어지지 이렇게 떨어지진 않잖아.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떨어지진 않잖아. 여기서 그냥 바로 내리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팔이 먼저 닿아요. 팔꿈치가. 그래서 팔꿈치 정도 닿았을 때 이렇게 됐을 때 겨드랑이가 딱 붙습니다. 양쪽 겨드랑이가 살짝 들었을 때 양쪽 겨드랑이가 붙어요. 요 붙었을 때 그냥 바닥 한번 쓱 그냥 한번 고개만 살짝 숙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고개만 눈만 숙여주는 거야. 고개를 숙인다는 표현보다는 눈을 숙인다는 표현이 맞겠다. 여기서 눈만 살짝. 눈만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럼 집에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만 살짝 돌려주고 다리는 이렇게 왼발도 이렇게 피니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뛰세요. 그리고 오른발도 살짝 돌아가도 돼. 이게 안 될 거야. 이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들어서 밑으로 그냥 쓱 돌아. 그래 놓고 그냥 앞으로 나란히. 놓고 보세요. 이렇게 놓고 밑으로 싹 돌고 앞으로 나란히. 그럴 때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똑바로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선이 되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쳐볼게요. 네, 들었죠? 여기서 공 안 봤잖아.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여기서 요 정도 내려갔을 때 그냥 요 정도 내려갔을 때 이렇게 딱 봐. 그럼 공이 딱 보여요. 그때. 그걸 놓고 들었어? 싹 보이죠? 이렇게. 싹 보고 그냥 팔은 겨드랑이 붙으면 딱 들어서 앞으로 나란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리듬감과 팔과 몸이 싱크를 맞추고 팔하고 몸하고 같이 다니기 위해서. 그리고 회전이라는 걸 느끼려고. 이렇게 되면 팔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팔은 그냥 뻗어 있는 게 되고 그냥 이렇게 들어서 앞으로 나란히 해서 툭. 여기서 다리를 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든데 다리를 보세요. 다리가 제가 어떻게 될 거냐면 요렇게 오른발이 살짝 대면서 왼발이 이렇게 가고 그리고 내려가면서 왼발을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밟지 않고 여기서 살짝 돌리면서 요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발이 돌리고 이런 식으로 가요. 한번 보세요. 돌리고 요런 식 앞으로 나란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얘기하지만 뭐 1시간 뭐 10분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한 일주일 정도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일주일 정도 연습하시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실 거냐면 요 정도 수익이 나오실 거예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놓고 요 정도 나올 거예요. 네, 요 정도 나오시면 뭐 팔 뭐 똑바로 가고 몸의 회전 아니면 체중 이동 트랜지션 궤도 이런 거 다 좋아질 거예요. 모르겠으면 제가 이게 최종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고 뭐 여러 가지 시켰어요. 다른 것도 많이 시켰었어. 그러니까 그것만 중점적으로 한다고 해도 요것만 하셔도 웬만하면 다 좋아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두고 수직 90도 이렇게 90도로 놓고 밑으로 딱 가서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미지를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미지냐면 이거 공이에요. 그러니까 공놀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쪽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공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해서 밑으로 이렇게 던진다는 느낌이지. 그래서 잘 보세요. 백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죠. 그래 놓고 얘가 일로 떨어지지 여기서 이렇게 치진 않잖아. 이렇게 놓고 밑으로 가서 이렇게 이런 느낌. 하나 밑으로 가서 위로 던지기. 근데 처음에 실질적으로 공을 던지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시고 자 하나 둘 요런 느낌으로 공 던진다고 똑바로만 던져주시면 똑같습니다. 똑같고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요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면 제가 얘기했지만 금방은 되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로 스윙이 좋아질 거고요. 일주일만 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믿고 하세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 세종시로 오시고 감사합니다.